안녕하세요. 김진옥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간장 코다리 조림은 쉽지만 맛있는 밑반찬입니다. 코다리 손질만 잘하시면 손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재료 소개합니다. 코다리는 절단된 코다리로 냉동된 상태로 요즘 인터넷이나 마트에 많이 판매합니다. 1kg 구입했고요. 코다리 2마리 정도의 양입니다. 청양고추 5개 준비하시고요.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2, 3개 정도만 준비하세요. 코다리 조림에 감칠맛을 위해 멸치 다시마 육수 3분의 2컵이 필요합니다. 미리 끓여 준비하시고요. 나머지는 자막을 참고하세요. 제일 먼저 코다리를 손질합니다. 절단 코다리가 냉동 상태인데 물에 담궈 놓은 후 내장 부위에 있는 이물질 제거하시고요. 지느러미 가위로 제거합니다. 제가 구입한 코다리는 거의 손질이 되어 와서요. 손질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손질한 코다리는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냄비에 청양고추 5개를 가위로 큼직하게 잘라서 넣어줍니다.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청양고추 양을 조금 줄이세요. 여기 멸치 다시마 육수 3분의 2컵 넣고요.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넣고요. 미림 4숟가락 넣고요. 올리고당 2숟가락 반 넣고요. 간장 7숟가락 반 넣고요. 후춧가루 소량 넣고요. 식용유 3숟가락 넣어줍니다. 간장은 처음에는 7숟가락 반 넣고요. 조림 마지막에 싱거우면 추가로 넣어주세요. 불은 센 불로 켠 후에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코다리를 넣고 뚜껑을 덮은 후 센 불에서 5분 동안 조림해줍니다. 센 불에서 조림을 할 때 코다리가 눌러붙지 않게 팬을 가끔 흔들어주세요. 5분 센 불에서 조림 후 중불로 줄여 10분을 더 뚜껑 덮고 조림을 하는데요. 중간중간 눌러붙지 않게 계속 팬은 흔들어주시고요. 국물을 코다리에 끼얹어주고 양념에 잠기지 않는 코다리는 뒤집어서 양념에 잠기게 해주세요. 10분 중불에서 조림 후에는 간을 보셔서 기후에 맞게 싱거우면 간장 추가하시고요. 짜면 물을 추가하시고요. 단맛이 부족하면 올리고당 추가하시고요. 한번 끓인 후에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코다리 조림은 바로 드실 경우에는 괜찮은데요. 냉장고에 보관 후 드시다 보면 코다리에서 콜라겐이 나와 굳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린 후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맛있는 간장 코다리 조림 맛있게 성공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세요.